2018 천사데이 제16주년 기념 천사 마라톤 대회가 지난 3일 동두천시 종합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5일 시민회관 공연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8회 동두천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동은서도회는 지난 5일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제28회 동은서도회전 오픈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첫째 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동두천시 천사운동본부에서는 국적불명의 상업성 대의와는 차원이 다른 우리나라 고유의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10월 4일을 천사데이로 지정하고 기념해 왔는데요. 천사데이 기념 천사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희망지킴이 천사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동두천시가 후원하는 제16주년 기념 천사 마라톤 대회가 2018 천사데이를 기념하여 지난 3일 동두천시 종합운동장에서 3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어느덧 16회를 맞이하는 천사데이 기념 천사 마라톤 대회는 천사운동의 발원지인 동두천시를 대표하는 사랑과 나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천사운동은 매월 수천 명에 이르는 희망천사들의 기부를 통하여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장애우 등을 돕는 동두천시의 희망 나눔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자발적 기부봉사 운동입니다. 동두천시 육상경기연맹과 연합하여 개최된 이번 행사는 하프마라톤 종목의 신설과 10km, 5km 코스 및 2.5km 가족 걷기 코스로 진행됐고 올해 역시 기부금과 참가 수익금은 심장병, 백혈병 등 희귀 난치 환우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또한 육군 28사단의 힘찬 군악대 연주를 시작으로 유현아 무용학원 공연팀, 테어로즈 영웅단 태권도 시범, 동두천 여자중학교 크라티아, 꿈의 학교 국공시범 등 다양한 볼거리와 무료 건강검진, 수지침 등의 각종 체험거리를 제공해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늘 천사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여기에 앞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대회를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하늘에서 내려온 진정한 천사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엄지척 한번 해주세요. 다 같이 엄지척. 바로 옆에 있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욱 천사운동 본부장은 천사 마라톤을 통해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전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화합을 위해 매년 동두천 시민의 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랑스러운 시민들을 선발해 표창하고 있는데요. 지난 5일 시민회관 공연장에서 제38회 동두천 시민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5일 시민회관 공연장에서 제38회 동두천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식전 행사와 기념식 순서로 진행된 이날 시민의 날 기념식은 먼저 시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한 육군 제28사단 군악대의 마술 공연과 신나는 랩 공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이어 동두천 시립합창단의 힘차고 아름다운 축하 공연이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기념식은 개회,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이 진행됐고 동두천시의회 최금숙 부의장의 시민헌장 낭독, 유공자 시상, 기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제38회 동두천 시민의 날 표창에는 애향봉사장 이창민, 문화예술장 강건남, 향토발전상 이흥섭, 체육진흥장 박승욱 등 4명이 시민의 장을 수상했으며 이외에도 경기도지사 부문 8명, 시장 부문 13명, 국회의원 부문 8명, 시의회 의장 부문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자신이 맡은 업무를 최선을 다하는 시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동두천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민선 7기 4년은 일자리의 만들기와 남북 경제 협력 시대에 발 맞추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신바람 나는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용덕 시장은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이라는 시정 슬로건처럼 능동적으로 동두천시와 시민들의 권리와 편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검은 먹에 담긴 깊고 그윽한 매력, 바로 서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문화인데요. 그 맥을 잇고 또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서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제28회 동은 서도회전인데요. 오픈식이 열렸던 지난 5일 현장을 찾았습니다. 동은 서도회는 지난 5일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최용덕 시장, 이성수 시의장을 비롯해 동은 서도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동은 서도회전 오픈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된 제28회 동은 서도회전은 서예 활동에 시야를 넓혀 시민들을 찾아가고 공감하는 서예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개최된 전시로 지난 1년간 동은 서도 회원이 갈고 닦은 서예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전시 첫날인 지난 5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 등 오픈식을 갖고 전시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심신을 수양하고 정신 집중이 되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시의 삶의 방향이고 진의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오신 이렇게 회원님들 더 열정적으로 이렇게 많은 글을 쓰고 문화를 많이 해서 좋겠고요. 저도 뒤에서 함께 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동은서도회는 서예교실을 통해 우리 조상의 훌륭한 서예를 후대에 전하고 있으며 시민 이용시설을 찾아가는 기획전시회로 서예 인구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전기, 한로에 들어서면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